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어서 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부를 얻기 위해서 옛날 옛적부터 생과 사,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이 돈이고요. 이 돈을 하고자 하면 사업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고, 근데 막무가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막무가내 뛰어들고 운이 안 따를 때는 솔직히 억만을 갖다 투자해도 다 말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다 해서 또 확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터무니없이 되니까 하늘 높은 건 모르고 된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확정해요. 그럼 확정하는 순간 옛날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문을 닫는 집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영업하면서 면적이 작거나 아니면 사람들 옛날부터 영업 장소 작아서 뒤에 확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까 터전 확장하는 거나 그리고 면적이 작아서 확장하는 거. 이거 똑같은 부분이라고 속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아무 데나 물어보지 않고 나만이 혼자 운이 안 좋을 때 뭐든지 움직여서 안 되고 나 의지와 관계없이 안 되는 건안 되는데 한 번쭘, 여쭤보고, 알아보고, 언제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위도 알아봐야 되고, 날짜도 알아봐야 되고, 해야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믿지 않다 보니까, 이런 토속 문화는 문화지만,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무속신,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도 계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좋은 날, 내가 하고 싶은 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돈이 있는 만큼 투자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고 파산돼서 오히려 진짜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도 봤어요. 사람들 무조건 혼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혼자서 하기는 했는데 이 터에도 터주신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가장이 있다시피 그 터에 터주신이 있는데 터주신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나만이 나 혼자 주인한테 여쭤보지 않고 결론은 혼자 그 주인을 노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자체 모르시니까 막무가내 내가 쳐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주인 있는 집에 와서 막무가내 하고 주인 있는 집에 허락도 안 받고 두드리고 부수고 깨고 확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터주가 노하신 거예요. 근데 터주한테 허락 안 받다 보니까 노하면 이분들 어떻게 했어요? 네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전문가한테 이런 날 방위 내 운과 맞아떨어지는지 모든 거다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없는 돈을 괜히 갖다가 다시는 나이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이라는 거는 다시는 그 퇴직금만큼 벌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럼 할수 있는 거 없다 보니까 갈 길은 없고 죽음밖에 없는데 그 전에 한 번쯤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 복비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깝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돌다리도 한 번쯤 두드려 가야 된다고 믿음 있든지 없든지 떠나서 그냥 그만큼 복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정확히 알고 가고 큰 낭패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전문가를 한번 가서 문을 노크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상담하고 앞길을 장창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